반갑습니다. 예. 제가 저기 금요일에 과학특치 이제 서울 쪽에서 몇번 했었는데 지방에서 처음인데요. 그 사실은 뭐 저한테 사실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금요일 과학특치입니다. 그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면 빛과 난업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부제목으로 뭐 의학과 에너지 분야 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원래 백그라운드는 화학인데 이제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보면은 의학이랑 에너지는 서로 이게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죠?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이렇게 제가 할수 있게는 됐어요. 뭐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다 이제 커버할 수 있게끔 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런 과정에 이제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전문대학원인데요. 여기 보면 요즘에 뭐 이렇게 뭐안 좋은 일로 뭐 매스컴이 자주 나오죠, 그렇죠? 고려대랑 그리고 이제 키스트라고 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합쳐서 만든 전문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융합 연구를 주로 하는 그런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원에 관심 있거나 또는 이 연구 내용에 추가로 관심 있으면 여기 이제 제 이메일 주소로 뭐 아주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금과트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아주 오래된 선배예요. 벌써 제가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화학과에서 이렇게 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력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 연구원으로 취업했어요. 취업해서 이제 원래는 석유학 쪽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제약 관련된 그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취업을 해서 뭐 군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CJ라는 회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 회사에서 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에서 이제 박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화학과에 있으면서 박사를 하면서 연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하버드로 갔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갔어요. 의과대학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면 아는데 여기 칠드런 하스피탈 보스톤이라는 거기 하버드 소속의 병원이 있어요. 이제 그 병원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가서 이제 일도 하고 이제 그와 동시에 여기 또 놀랄 텐데 여기 MIT 알죠, 여러분? 예. MIT에 이제 데이비드 콕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캔슬 리서치하는 그 연구소에도 동시에 제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한 2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전북대학교에서 제가 잠깐 2년 정도 조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15년부터 제가 이제 있는 고려대학교 융합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융합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제 같이 만든 융합대학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의 소속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직은 사실은 고려대학교에 있지만 이제 키스트의 연구원으로도 제가 재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신분증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키스트의 내과학연구소에도 신분증이 있고 또는 이제 뭐 한국화학연구원이라고 하는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소가 있죠, 그죠? 근데 그쪽에도 제가 방문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쪽에도 자유롭게 제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졸업하고 한 30년 동안 보니까 한 10년은 공부하고 아니 10년은 뭐한 10년 정도는 공부했고 또 10년 정도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또는 10년 정도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구와 이제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자가 될수 있을까? 사실 뭐 제가 이공계 교수들은 하는 일이 이제 교육도 있지만은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스로는 과학자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이제 대학 가서 4년 동안 이제 학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석사 2년 또는 박사 과정 4, 5년을 마친 다음에 이제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박사 후 연구원을 좀더한 다음에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국책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자가 사실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엄밀하게 이제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그런 연구 주제를 한다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이제 주어진 그 업무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로 이제 과학자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한 의미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독립된 연구를 스스로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위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막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게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탄탄한 뭐 이렇게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게 과학적인 기초가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실천을 할수 있는 역량을 좀 길러야 되고, 그리고 실천도 이제 뭐 어느 날 한번 하고 다음날 아예 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 공부 열심히 요즘 학생들 열심히 하는데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과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논문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죠. 이게 과학이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이 더 발달돼 있고, 특히 미국 주도의 이제 과학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쓴 논문들을 읽고 이해를 하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잘쓸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끈기 있게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꼭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본 주제로 넘어가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 주제인 그 나노입자와 빛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게 바이오 분야 또는 의학 또는 에너지 분야에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태양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태양 없으면은 그 우리 인류는 살아남지 못하죠, 그죠? 당장 뭐 없어지면 추워지고 뭐 한동안은 견딜 수 있겠지만은 그게 오래되면은 이제 빙하기가 되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되죠, 그죠? 이 태양 에너지를 과거에는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화학 에너지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바꾸어서 잘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인간들도 이 태양 에너지를 뭐 이런 종류의 기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이런 복잡한 기기 장치를 효율화전 장치를 사용하지 않죠. 지금은 이제 이런 아주 이게 간단해 보이는 이런 실리콘 팬을 가지고 이제 우리 태양 이렇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빛을 받아 가지고 이 전자와 전공이 분리되고 이제 거기서 나온 전자들을 이렇게 흘려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빛 에너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의 이제 성분들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태양광 즉 전자기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라마 즉 가자 엑스 감마. 이거 외우세요. 꼭 해야 돼요. 빛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른쪽부터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가시광선이죠, 그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솔라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에서 나오는 전체 에너지 중에 이제 아주 일부분만, 지금 빨간색 부분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솔라셀이 흡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약한50% 정도만 흡수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이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했다고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솔라셀 팬을 가지고 얼마만큼 전기 효율을 이렇게 전기 효율로 바꿀 수 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1975년도에는 효율이 아주 낮죠, 그죠? 이거 보면은 4%도 있고 뭐 10몇 프로도 있고 그 기껏해봐야 한 20몇 프로가 최고 효율인데 한 거의 한 20, 30년 동안 연구들을 쭉 해오면서 이제 지금은 효율이 거의 한 50%에 다다른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50%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랜 그 연구가 사실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이제 현재는 굉장히 효율 높은 그런 실리콘 팬을 가지고 우리가 상용화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그런 패널들을 사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는 물질을 이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흡수가 용이한 어떤 나노 구조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물질도 찾아왔지만 이제 새로운 나노 구조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에는 10몇 프로인 효율이 이제 현재는 한 50몇 프로의 높은 효율로 이제 바꿔지게 된 거죠. 이 가시광선의 영역의 빛을 이용하는 나노물질은 실리콘 말고도 우리 주변에 또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아마 TV 보면 자주 나올 텐데, 그죠? 이런 그 양자점, 퀀텀닷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런 물질을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QLE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에 이런 종류의 나노물질들이 이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나노물질은 같은 조성의 물질인데 이 크기만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아주 그 브라이트하게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영역에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TV에 삼성 QLED 같은 거 이제 광고를 많이 볼 텐데 그 QLED의 원리가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앞에 일종의 이제 책받침 하나가 이렇게 더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 책받침 안에는 이런 종류의 양자점 물질들이 아주 균일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나오면서 그 책받침을 통해서 색감이 더 좋아지는 그런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이런 물질들은 이렇게 뭐 TV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는 이렇게 바이오 분야에 이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어요. 보면은 이제 이 물질들을 세포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세포 속에서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체를 이렇게 이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생물체 속에다가 입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특정 질병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야는 이 분야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골드바가 있죠, 그죠? 이거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이 골드바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지금 이제 덩어리 상태일 때는 이렇게 누런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누런색 덩어리를 우리가 나노 사이즈로 만들게 되면 이 성질들이 굉장히 바뀌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표면적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리고 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반항성이 떨어지는 물질이라 가지고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요. 생체 적합성이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 이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유용한 응용을 하려고 하면 표면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화학적인 기능기를 잘 도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골드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이 어떤 이게 그 물리적인 이렇게 성질의 변화가 관찰이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나노입자의 크기라든지 또는 모양을 변화시키며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띠는 그런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이게 새로운 그 어플리케이션 응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나라 입자를 가지고 이제 바이오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남획자 만들어 본 학생 있어요? 금나라 입자 만드는 거한 번씩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과학 강연 행사 같은 데 보면은 하기도 하는데요. 금 나노 입자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원리를 알고 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HAUCl4라고 적혀 있는 화학 기호에 이르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시트러산 알죠? 그죠? 시트러산. 뭐 사과를 잘라 놓으면은 색이 금방 변색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이 시트러산이 산화돼 가지고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놓죠. 그죠? 산화되면서 내놓은 그 전자를 가지고 이 AU를 환원을 시키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노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적으로는 HAUCl4 용액을 팔팔팔 끓이면서 여기 시트러산을 집어넣어주면 용액의 색깔이 이렇게 그 포도주 빛깔로 색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빛깔로 색이 확 변한 상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시화 전진액의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생겼고 우리가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거 찍어보면 이렇게 동그란 물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입자 만드는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입자를 우리가 크기 또는 모양을 다양하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봤던 빨주노초 반암보에 해당하는 색깔들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양자점처럼 이 금나노 입자들도 모양과 크기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또는 노란색 또는 뭐 이렇게 파란색을 띠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성질들 가지고 뭐 어떤 응용을 할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보면 나노 입자 간의 거리 변화에 따라서도 이 입자들의 색깔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실버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빛을 발광하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 입자들이 이제 두개 이상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색깔이 주황색으로 확 바뀌어요. 금나노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녹색을 띠다가 입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두 개가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이긴 한데 이러한 색 변화 특성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과거에 할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은 그 미국의 UC 버클리의 화학과의 이제 폴 알비사 토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별간이죠, 그죠? 별간이죠. 별간이고 단순히 이제 이 나노파이클들을 두개 또는 뭐세개 이렇게 그룹핑하는 방법들을 한 20년 전, 그러니까 1996년에 이제 그걸 발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네이처라는 과학 저널 아나요? 네이처 사이언스 그런 저널들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죠, 그죠? 저도 아직 내보지 못한 유명한 저널인데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처 같은 아주 저명한 저널에 이제 이런 것들도 발표할 수 있죠.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런 입자들이 서로 모이게 되면 색깔 변화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DNA 본적 없죠, 그죠? DNA 아직 본적 없죠?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 특정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DNA를 우리가 검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바이러스 또는 특정 뭐 이렇게 병원균만이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을 우리가 손쉽게 알아낼 수 있으면 이제 질병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지니까 이제 아주 유용한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그 나노입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색깔 변화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DNA를 검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노입자 표면에다가 이제 특정 종류의 타겟 DNA와 결합할 수 있는 DNA를 미리 붙여놔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정 타겟 DNA가 존재하게 되면 요 가닥이랑 서로 이 타겟 DNA가 서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노입자가 이제 잘 분산되어 있다가 이렇게 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색깔 변화가 확 나타나요. 그래서 타겟에 해당한 DNA가 없을 때는 이렇게 레드 와인 컬러를 나타내다가 만약에 특정 질병과 연관된 타겟 DNA가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싹 변해요. 그러면은 DNA라고 하는 눈으로 볼수 없는 물질을 이제 이 나노 파티클들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색깔 변화를 가지고 따라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1996년에 이제 이 방법을 이분은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화학과에 계시는 체드 머킨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러한 방법론을 제안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뭐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일종의 그 콜럼버스의 달걀과 비슷해요.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그걸 그게 그러한 그 기존의 그 틀을 깨고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가 사실 힘든 거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이고 이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종류의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이제 새로운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잘그 이렇게 도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체더 머킨 그룹에서는 이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남입자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질병 진단하는 어떤 메서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러한 종류의 이제 요소 기술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이게 워크스테이션 형태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 가지고 이게 특정 뭐 이게 암 특정 암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그 발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그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뭐 한동약품 있죠? 알죠, 그죠? 이런 회사에 그 임상 적용을 들어온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논문만 쓰고 그리고 이제 대학 연구실에서 이제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우리 주변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이미. 자,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건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노 파티클들을 조절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나노 파티클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오 분야에 응용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분야에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바이오 센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포 속에다가 나눗자를 넣어가지고 이미징하는 것도 바이오 분야의 응용 중에 하나고 또는 세포의 기능을 우리가 이 나눗자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세포의 기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이미징 또는 이 나눗자를 가지고 이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분야에까지 이제 확장이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바이오 분야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뭐냐면 이 나노입자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시광 선진력에 빛을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흡수된 빛을 가지고 흡수된 빛이 결국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게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이 빛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노입자를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특정 세포들을 디스트로이 할수 있는 메서드로 이제 우리가 이 나노입자를 쓸 수가 있죠. 또 다른 응용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골드 나노 와이어. 기본적으로 골드는 금속이고 전기 전도성이 좋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이 골드 나노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포 속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빛을 가했을 때이 빛들이 아주 잘 산란됩니다. 그래서 그 산란되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세포 속에서 세포를 이미징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병원 가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단 툴들이 있죠. 이제 그런 툴들을 위한 어떤 이미징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시화 전진력의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태양광 촉매로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광 촉매로 적용하는 것들은 어떤 원리냐면 빛이 나눗자에 가해져 가지고 이제 이빛 나눗자 표면에 그 이게 핫 일렉트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핫 일렉트론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일렉트론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메서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종류의 촉매들도 같이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도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합성 연구인데 그죠? 그죠? 맞죠? 합성 맞죠? 기본적으로 합성인데 이제 응용은 바이오 분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촉매 분야도 하기 때문에 그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의학과 에너지 분야에 이제 이 나노 기술들을 적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앞에서 내용했던 거죠. 바이오 이미지 응용 기술 또는 태양광 촉매에 응용하는 기술들 두 가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바이오 이미징에 응용하는 기술들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응용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하겠지만 이게 라멘이 아니고 그죠? 라만이라고 적혀 있는 분광법이 있어요. 라만 분광법에 이 나뭇자를 이용하는 것 또는 여기 보면 이제 포토 어쿠스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해석하면은 광음향이에요. 광음향. 그러니까 빛을 줘 가지고 소리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생체 물질을 우리가 이미징하는 방법론의 하나인데 이러한 분야 또는 여기 보면 이제 PET 또는 체렌코프라고 하는 생긴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거기 뭐 CT 같은 거 많이 찍죠. 저뼈 부러지면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제 이게 뼈가 부러졌냐 안 부러졌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 PE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로 그 방사선 동영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뭐 혈관의 특징 질병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그 진단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진단에 쓰려면 그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물질들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물질들의 대용으로 이 나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응용을 한 이그잼플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라만 분광법은 아마도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라만 분광법은 아주 오래전에 이분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라만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처음 발견하고 보고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928년에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1930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는 뭐 우리나라보다 약간 못 살고 막 그런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도 아직 타지 못한 이런 노벨 물리학상을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라만 분광법이 이제 왜 유용하냐면 이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화학 물질의 종류를 이 라만 분광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형광이라고 하는 신호를 이용해서 바이오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이 형광 이 단백질을 처음 보고한 이분들은 이미 2008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 형광 신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라만이라고 하는 부분 이미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이긴 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속에 많이 있는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을 라만을 찍으면 이제 이렇게 뭔가 막 복잡한 픽이 막 얻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의 종류가 바뀌게 되면 이 픽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라만을 우리가 찍게 되면 물질의 종류를 이제 아주 그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라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바이오 분야에서 아주 널리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라만 신호가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형광 신호에 비해 가지고 신호 세기가 너무너무 약해요. 얼마만큼 약하냐? 10의 14승배만큼 약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약한 거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호 세기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만이 그 우리 그 바이오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1997년 들어서 나노 기술이 이제 좀 발전을 하는 점에 들어서 이제 이 라만 신호를 나노 입자를 가지고 증폭을 할수 있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이 라만 신호를 가지고 바이오 분야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세포를 이미징하는 거예요. 근데 라만 신호를 가지고 세포를 이미징해 보면 이게 세포 같지 않죠, 그죠? 이게 그냥 뭔가 허리멍텅한 점처럼 보이는데 이 세포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라만이 워낙 신호 세기가 낮아가지고 해상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요.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긴 해요. 여기 보면 요거는 여기 헬라셀이라고 하는 세포를 이렇게 라만 가지고 찍은 건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렇게 세포 하나 찍는데 시간을 한 50분 정도 쓰게 되면 이렇게 한 세포를 이미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형광 같은 경우는 눈 깜짝할 새에 세포 하나의 이미징을 해내요. 신호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거를 이제 라만을 가지고 이제 세포 이미징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 아까 얘기한 MIT에 있는 스펙트로스코피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보면은 여기 돔 이거 많이 봤죠, 사진? 여기 어디 여기 가면은 여기 안에 실험실에 이렇게 막 복잡한 장치가 있는 아주 복잡한 현미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미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나노 입자를 가지고 그 세포 이미징을 좀 빨리 하는 데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그 나노 입자를 가지고 이제 이 신호 증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간단하게는 나노 입자를 이렇게 몇개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구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노 파리클 한 개에다가 이제 뭔가 신호를 낼수 있는 물질들을 굉장히 양을 많이 늘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라만 신호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시도한 방법은 이렇게 나노 입자 하나인데 이 코하고 쉘 간에 이렇게 아주 내로한 나노 갭이 있는 그런 물질을 이제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만든 방법은 뭐냐면 나노 입자 표면에 이제 DNA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특정 반응 조건을 가하게 되면 그 나노 입자 표면에 이렇게 쉘이 만들어져요. 그죠? 쉘이 만들어졌나요? 네? 쉘이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요? 쉘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쪽에 아주 좁은 나노갭이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이 보면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흔히들 보는 이제 용액 사진이고 이런 나노 구조는 여러분들 광학 현미경으로 못 찍어요. 이게 전자 현미경으로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현미경 가지고 우리 찍어 보면 요 나노 입자에 혹이 생기고 이 혹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자라 가지고 이 코하고 쉘 간에 이렇게 나노갭이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원 가면 아마 전자 현미경 같은 걸 다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 현미경 같은 걸 써면 이렇게 나노 사이즈에 있는 이런 물질들의 구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전자 현미경 사실 써보고 싶으면 이제 제 연구실에 오면 돼요. 제가 제 실험실에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고려대 입학하게 되면 이제 꼭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그럼 제가 전자현미경 보여드릴 테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나노 입자의 모양 변화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어쩌다가 한 개만 그런 구조의 변화에 대한 것을 안 보이지, 일어난 것을 보여 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나노 입자들이 다 같은 형태로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나노 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용액상에서 라만을 찍어 보면 굉장히 신호세기가 높고 그리고 이제 이 거로부터 나오는 라만 신호세기는 형광보다도 오히려 더 신호세기가 높을 정도로 이제 신호가 증폭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의 나노 입자를 가지고 이게 세포 속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다가 세포 속의 특정 소기관에 갈수 있는 이 단백질, 아니, 펩타이드 같은 것들을 표면에다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핵으로 가는 단백질을, 아니, 핵으로 가는 펩타이드를 결합을 시켜놓은 것이고, 요거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로 가는 것, 요거는 이제 세포질로 가는 것들을 모디피케이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디피케이션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포 속에 가해보면 이게 사이토졸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핵, 이렇게 나뉘자들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이동한 걸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이미징을 해보면 이렇게 아주 그 하이 퀄리티로 이미징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 이미징을 얻기 위해서 쓴 시간은 사실은 25초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은 나만 가지고 좀 괜찮은 이미지를 얻으려면 한 5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25초만 시간을 소요해도 이제 그보다 훨씬 좋은 해상도의 세포 이미징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더 추가적으로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입자를 세포 속에 특정 세포 소기관에다 보내놓은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나오는 라만 시그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포 소기관과
그 상호작용을 하는 약물을 가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나만 신호의 변화가 관찰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어떤 종 잠재적으로 이제 그 약효를 나타내는 항암제를 이제 스크리닝 하는 툴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만 신호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제 실험실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얘기할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광음향 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나눗자를 적용하는 거예요. 광음향 효과는 포토쿠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리가 뭐냐면 일종의 천둥 번개예요. 여러분들 거기 다들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초음파 찍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의 상태를 다 확인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초음파 찍은 사진들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앨범에 꽂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기 모양이 이제 보이는데 이 초음파는 이렇게 음파를 가해가지고 음파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광음향은 뭐냐면 음파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이게 빛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둥 번개 빵 치고 나면은 이렇게 번개가 보이고 난 다음에 수초 후에 이제 소리가 들리죠, 그죠? 쾅 하는 소리.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빛을 줘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빛이 가해졌을 때그 주변 영역에 이제 일시적으로 굉장히 강한 열을 발생하게 되고 이 열이 주변 매질을 이렇게 팽창시키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가해지고 중간에 열이 매개체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 웨이브로 얻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음파를 가게 되면 음파는 이 파장이 굉장히 길죠, 그죠? 길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이 광음향 같은 경우는 빛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그 웨이브랭스의 빛을 가기 때문에 해상도가 이제 훨씬 좋은 거예요. 해상도는 좋지만 이제 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빛을 쓰기 때문에 투과 깊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광음향 효과를 기반으로 이제 이미징을 깨끗하게 돌리려고 하면 그 신호물질을 또 써야 됩니다. 이게 광음향 신호세기를 강하게 내는 물질을 사용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 분야를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광음향 신호세기도 높게 내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한 이 금나노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비즈블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니까 이제 광음향 효과를 높이는데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사람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2009년 뭐 이렇게 이 물질들을 사용해왔어요. 금나노입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카본 나노 튜브 들어봤죠, 그죠? 카본 나노 튜브. 카본 나노 튜브도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해요, 그죠? 그런 물질들도 이렇게 이 광음향 효과의 신호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해왔어요. 이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노 분야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도를 이렇게 해봤다는 것과 안 해본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은 금나노입자에다가 여러분들 아마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핀. 워낙 많이 나오는 물질이죠. 그래서 그래핀 가지고 뭐 활용하는 분야가 이제 전자재로 뭐 디스플레이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 그래핀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나노 입자 표면에다가 이 그래핀을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나노 입자도 빛을 잘 흡수하고 이제 그래핀도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두 개가 서로 상승 효과로 이제 이 광음향 신호를 더 높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 이제 요게 그래핀의 용액이에요. 그래핀을 수용액에서 만들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금나노입자 중에서도 길쭉하게 생긴 금나노 막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서로 섞어주면 이렇게 그래핀이 코팅된 나노파티클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나노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분석 방법으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래핀이 코팅된 나노 입자가 더 광음향 신호세기가 높으냐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래핀이 없는 나노 입자예요. 오른쪽은 이제 그래핀이 있는 같은 농도의 나노 입자 용액이에요. 그래서 찍어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훨씬 더 친화성이 높은 것을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 이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물질이지만 이 난흡자 표면에다가 이제 이게 코팅을 해놓으면 광금형 친화성이 높아지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 튜브에서는 가능한데 그러면 실제로 생체 내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 그죠? 의문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지금 여기 이제 사실은 밑에 없어서 그런데 이게 마우스 등 뒤에요. 마우스 등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찔러 넣은 거죠. 그래서 그래핀이 없는 난흡자들 또는 뭐 이게 아무것도 안 찌른 것들 또는 그래핀이 코팅된 난흡자를 이렇게 등 뒤에다가 찔러 넣어놓고 이제 광금형 효과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핀이 없는 경우보다도 이제 그래핀이 있는 난흡자가 훨씬 더 친화성이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증명이 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고 그게 정말로 우리 가설처럼 이제 높은 신호세계를 보여주는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 그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또 궁금한 우리는 과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핀층이 이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신호세계가 증폭이 될까? 단순히 상승작용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역할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실에서 좀더 찾아본 그런 결과들이에요. 희한하게도 이 그래핀을 코팅해 놓으면 그 난흡자에 우리가 레이저를 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핀이 코팅 안된 난흡자는 레이저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변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래핀이 코팅된 난흡자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봐도 이 모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그 전기 또는 열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난흡자가 막 뜨거워졌는데 그 열이 그열 에너지가 이제 이 그래핀을 통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도 높게 매질에다가 전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난흡자가 안정하게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험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 그래핀이 코팅된 난흡자가 이제 더 빛을 잘 많이 흡수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핀이 코팅된 난흡자가 이열 에너지가 더 밖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도 해보고 이제 계산도 해보고 그래서 서로 결과들을 이렇게 매칭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진단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질병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야 이게 약을 먹었을 때그 질환 부위가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PET라든지 이런 스펙트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제 이 조영제를 쓰는데 이 조영제는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이제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은 양을 작게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약을 굳이 많이 먹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약효만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최소량을 먹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 조영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극소량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데 극소량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 난흡자에서 나오는 신호세이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신호세이가 낮으면은 양을 많이 찔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호세이가 높은 그런 물질을 그리고 생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로 이 난흡자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재료가 간단해요, 항상. 그래서 골드 쓰고 그다음에 이 표면에 이 꼬불꼬불하게 해놓은 것이 일종의 DNA예요. DNA. DNA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베이스가 있죠, 그죠? AGCT가 있죠, 그죠? AGCT가 있고 AGCT는 특정 이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AGCT의 특정 화학 구조 중에서도 이제 여기 아데닌의 구조를 보면 여기 아데닌의 구조예요, 그죠? 아데닌의 구조이고 여기 아민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케미스트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방사선 동영소를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런 케미스트리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난흡자 하나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 동영소를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케미스트리를 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만 만들면은 생체내에 들어갔을 때 이 DNA가 이게 안정하지 못해 가지고 잘라져 나와 버려요. 그러면은 별로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전략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아주 간단해요. 이 골드쉘을 만드는 거예요. 골드쉘이 만들어지면 이 방사선 동영소가 쉘 안에 박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체내에서 못 빠져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호세기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생체 속에서도 신호가 안정하게 나오는 그런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극소량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징하는 하기에 좋은 그런 조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호, 정말로 이렇게 쇠를 만들었을 때 더 안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또 CT라든지 또는 PET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제 이 신호세기가 정말로 높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거의 나노입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안에 나노입자들이 일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호세기로 이렇게 PET이라고 하는 신호세기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이게 수지성 세포라고 하는 그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에다가 이 나노입자를 매긴 거예요. 나노입자 매겨가지고 이제 이 수지성 세포가 생체 내에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이제 PET을 가지고 모니터링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그 나노입자를 먹은 수지성 세포를 이렇게 발바닥에다 찌르게 되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다리 사이에 있는 림프질로 이 수지성 세포에 이동해요. 수지성 세포는 면역 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림프질로 이동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찌르고 난 다음에 6시간 있으면 아주 희미하게 여기서 이제 이게 신호세기가 보여요. 하루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강하고 이틀 지나면 더 강하고 이제 3일 지나면 더 강하고 이게 대부분은 발바닥에 이 세포들이 머물러 있지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림프질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으로 찌르지 않고 이렇게 꼬리에다 찌르게 되면 이 리브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스프린, 뭐 신장 이런 쪽으로 이제 입자들이 막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 조형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프면 병원 가면은 그 뭐 CT도 찍고 PET도 찍고 MRI도 찍고 울트라사운드도 찍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병변 부위가 아주 작은 병변 부위가 큰 경우에는 조형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작은 병변 부위를 확인하려면 이게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물질들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CT 찍을 때는 이렇게 이런 물질 또는 뭐 PET 찍을 때는 이렇게 뭐 FDG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주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MRI 찍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게 나노입자 또는 이렇게 가돌륨이라고 하는 이런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이제 MRI를 찍어야 아주 선명한 영상을 사실 얻을 수 있어요. 그 나노입자가 나노 기술이 상용화된 이게 생체용으로 상용화된 최초의 예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노입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석 나노입자인데 이거는 MRI 신호를 좀 더 그 뚜렷하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는 나노입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FDA 허가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죠. 이거는 뭐냐면 그 울트라 사운드를 좀 더 초음파 영상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이게 필요 없지만 아주 미세한 부위를 확인할 때는 이런 종류의 물질들을 주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징을 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노입자들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개발한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제 주사 맞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그래피니 코팅된 나노입자를 앞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래피니의 역할이 이제 이게 열연해질을 빨리 발산시켜주고, 그리고 비독수도 높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촉매에서 중요한 그 특성이 뭐냐면, 비흡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흡수된 비대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것이 이제 촉매에서의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그래핀이 코팅된 나노파리클 같은 경우는 비흡수를 더 잘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래핀은
열 전도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전도성이 좋기로 알려진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핫 일렉트론이 이 그래핀을 통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빨리 전달될 수 있으면 훌륭한 촉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용액종에 들어있는 이제 CO2를 포밍액스로 만드는 실험을 실제로 해서 이게 효율이 높아지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촉매들을 써가지고 이게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표처럼 초기에는 굉장히 효율이 낮았어요.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광촉매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형태의 이제 하이드로카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시도를 사실 많이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드가 너무 낮아요. 지금 보면은 1% 미만, 뭐 0.1% 막 이래요.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상용화될 수준까지 가려면 적어도 20% 30% 이상 되는 효율이 나타나야지 이제 이런 물질을 사용해서 태양빛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사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점점점 이제 새로운 구조 또는 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한 몇십 년 있으면은 효율이 아까 태양광 솔라셀처럼 이제 나중에는 한 적어도 한 20, 30%의 수율을 나타내는 효율을 나타내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이 그래피닉 코팅된 나노파리클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 수율이 한 1.5%? 아직은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한 1% 미만보다는 훨씬 높은 효율로 약 한 1.5%의 효율로 이 그래피닉 코팅된 나노파리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용액상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밍 액시드로 바꿀 수 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러한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 CO2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거기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그 나쁜 기체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낮추려면은 안정한 어떤 다른 종류의 물질로 이렇게 바꿔 놓는 게 더 용이하죠. 좀 더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이 포밍 액시드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거양대인 거죠. 그죠? 대기 중에 있는 CO2는 줄이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도 만들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제가 사실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플라즈모이드 나노파리클들을 만들고 그리고 구조 조절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분야 또는 에너지 분야에 이제 신기술 도출을 통해서 이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제 연구실의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누가 고려대를 오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실험실이고 그리고 이제 라만 분광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거 보면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HPLC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해요. 그리고 요게 전자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요 전자현미경 이용해가지고 이게 나노 사이즈에 있는 물질들의 이제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연구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종종 이게 학회 같은 데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과학에 다 관심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지만 열심히 해서 이제 이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이제 연구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서 이제 학회도 가고 이러면은 학회도 가고 이런 즐거움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 여러분들 책만 보면 지겹죠, 그죠? 그렇지만은 직접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고 오래 그 안 잊어버리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식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더 축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한 말 아니고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책도 읽고 이제 직접 이게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익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이게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질문 지금 하세요. 네, 질문 있는 분 네, 지금 있으십니까? 네.
와, 너무 어려웠어요? 예? 어렸어? 예, 질문하려니까 용기가 안 납니까? 예, 뭐 우리 다른 친구들도 혹시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네, 나홀자 그래핀 뭐 뭐든지 없어요. 예. 아, DNA를 붙인 이유. 아, DNA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작용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재료들은 앞에서도 매번 반복했지만 금나노 입자 그리고 이제 DNA 그걸 주재료로 사실 많이 사용했어요. 금나노 입자하고 DNA가 그 DNA 표적하는데 쓰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초창기에 이제 테드 머킨 그룹 같은 경우는 아이고 여기 없네. 여기 요 이 연구에서는 이 여기 붙어 있는 DNA가 이렇게 표적 DNA랑 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런 용도보다는 이제 여기 DN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 펑셔널 그룹들, 기능기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죠. 또 다른 뭐 질문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DNA를 왜 썼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예, 뭐 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면 아마 대박이겠죠, 그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좀 싼 물질. 예를 들면 촉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금나노입자 표면에 그래핀이 코팅된 금나노입자를 얘기했는데 금나노입자 대신에 구리 나노입자를 쓰는 거예요. 구리 나노입자도 싸잖아요. 그죠? 구리 싸고, 이제 또 구리 나노입자는 금나노입자처럼 그 가시화 생성적인 빛을 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촉매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것도 되게 이렇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오늘 우리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